지나가는 들녘마다 황금 물결을 일렁이고 길가에 흩어지는 생명 더욱 짙어지는 가을. 선선한 가을바람 울긋불긋 다채롭게 물들여진 풍광. 잠시 스쳐 지나감을 알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무수히 반복되는 삶과 삶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다독이는 시간. 자연의 아름다움, 인간의 노력, 그 수고로움이 어우러진 풍요로움에 저릿한 감사를 느낍니다. 터질 듯 붉게 사그라지는 석양 아래 행복과 여유를 만끽하고 싶은 순간, 문인화가 박상인과 함께 바람마저 울긋불긋 가을로 물든 충남 서천으로 떠납니다. 서천군 마산면과 시초면 사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간직한 저수지, 봉선 저수지가 보입니다. 낮은 산 여럿이 감싸하는 부드럽고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절로 푸근한 마음 더없이 따뜻해집니다. 저수지 위로 가로지른 물벗을 생태 탐방교를 걷다 보니 마치 물 위를 걷는 듯 사뿐한 마음입니다. 와, 비도 촉촉히 내리는데 참 사색하기 좋게 고즈넉한 저수지가 보인다. 어허, 이 물이 사람을 깊게 만든다, 깊게 만들어. 저수지 물가에 자란 버드나무가 많아 물버들길이라고도 불리는 이곳 산책로는 봄에는 야생화가 어우러지고 여름에는 초록이 더욱 울창해집니다. 특히 이 계절 가을에는 그윽하게 피어나는 물안개로 연출하는 서정적 풍경이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돌아오는 겨울철에는 철새의 군무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계절이라도 걷기 좋은 이 길에서는 평화로운 마음 한가득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야, 저수지에 내가 좋아하는 부엉이 조형물이 있네. 가족인가 보다야. 아, 좋다. 얘네들 봐라. 어쩜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을까? 부엉이 조각이 있는 이유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네. 때마침 궁금하던 차에 네. 오셨어요. 네. 여기에 부엉이 조형물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부엉바위의 전설이 마을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슬픈 이야기가.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자락에 부엉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형물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전쟁 나간 남편 기다리며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홀로 봉양한 아내. 두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남편은 오지 않고 소산한 바위에서 삶을 마감했다는 전설. 그 바위 위 부엉이만 애절하게 울었더랍니다. 아이고, 해설사님 만나자마자 비가 잠깐 멈췄네요. 아, 그러네요. 옛날부터 저수지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원래는 저수지가 있었던 곳이 아니고요. 마을하고 이렇게 농경지였던 이곳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산미증식 계획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 저수지를 만드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래서 1926년에 여기 봉선저수지를 동부저수지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사셨던 마을 주민들도 좀 이주되거나 뭐 옮겨갔겠어요? 여기 이제 마을 자체가 한 7개 마을 정도가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숨몰대면서. 봉선저수지의 또 다른 이름, 동부저수지에는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큰 저수지를 만들면서 마을 일부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한 마을 전체가 숨몰대기도 했다는데요. 잠긴 마을 떠나 새로이 터잡은 곳곳마다 삼월리, 봉선리와 같은 새로운 이름의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잔잔한 저수지의 물결 속에 아련한 옛 추억이 녹아 있습니다. 그 여기 그럼 지금은 이 저수지로 인해서 주변 분들이 혜택이 꽤 있겠어요, 지금은? 예, 지금 이제 여기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서천의 땅들이 대부분 비옥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아. 예, 물 공급이 잘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부엉바위 애틋한 전설이 전해지고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가 잠겨있는 이곳. 충남에서 네 번째로 큰 저수지, 봉선 저수지는 서천군 농업용수 공급, 홍수조절 기능과 함께 우수한 생태자원을 이용한 힐링 명소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화가는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요? 봉선 저수지, 그것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수지 앞에 선 첫 느낌은요. 아, 거울이구나. 저 맑은 하늘, 때로는 흐린 구름, 때로는 지나가는 새 모두를 받아주는 저 거울 같은 저수지에 거기에 부엉이 전설이 서려 있는 곳. 그래서 제가 이곳에 딱 서자마자 느낀 감정은요. 청풍 만회하니 만녀 계시기라. 맑은 바람 내 안에 가득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염려 잠깐 쉬더라 이런 건데요. 이유는요. 부엉이 살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부엉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림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런 전설이 있는 이 봉선 저수지. 제 마음도 좀 맑아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봄에는 모내기로, 가을에는 추수하며 자연의 시간을 따르고 기대어 사는 농촌. 황금빛 물든 들녘, 고개 숙인 벼들이 빼곡합니다. 대대로 농사를 짓고 일구는 이곳. 봉선리 마을 들녘에는 가을거지 바쁜 농기계 소리와 벼 베는 소리, 추수하는 농민들 소리가 한창입니다. 먼지를 휘날리며 지나가는 농부의 콤바인. 그 아래 볕짚만이 차곡차곡 논바닥을 채웁니다. 올해 벼농사는 후반기까지 거의 좋았었는데 나중에 벼멸구가 오는 바람에 아주 망친 거예요. 작황이 아주 안 좋아요. 뭐 많이 그 피해본 사람들은 95% 이상 피해본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30% 피해봤습니다. 수확을 앞둔 들녘이 곳곳에 뭉텅 패였습니다. 벼멸구 때문에 자라지 않고 여물지 못해 결국 말라 죽은 벼 이삭들인데요. 올여름 긴 무더위는 논에도 농부의 가슴에도 큰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농산일을 멈출 수는 없는 노릇. 특히 이장이기도 한 오늘의 주인공은
마을일까지 치르느라 눈, 코, 뜰 새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 말고 체험센터도 있고 우리 동네, 그리고 오늘 생신장, 저 월별 생신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월별 생신장치 거기에도 또 가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늘 찾아오는 고비, 사람이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일들, 자연이 핥히고 쓸어 지나갈 때면 마음을 비우는 것만이 최선인데요. 그래도 호젓한 마음 함께 모여 다독입니다. 생일 축하해요, 진짜. 예예. 예. 그 컵을 들어야지 이게. 예. 그 생일 축하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얼굴도 머리. 이 봉선이 그 탄압, 화합. 자. 가운데가 봉선 깼겠다. 예. 그 생일 축하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얼굴도 머리. 예, 월별 생일 잔치인데. 그 달에 생일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생일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생신된 것을 굉장히 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렇게 다들 바쁘신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달마다 이렇게 해주셔서 동네 사람들이 단합이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을에서 여러 어르신들이 축하해 주시고 참 이렇게 와서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하니까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이장이 마을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이렇게 참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만난 게 이웃 사촌이라죠. 이웃 사촌. 엄청 좋아 이게.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죠. 예전에는 이웃집에 대소사, 애경사를 서로서로 챙기는 거야 당연지사. 빈대떡만 부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최규훈 농부가 이장이 되고 난 후 봉선 부엉이 마을의 하루하루는 사랑과 정이 넘쳐 흐릅니다. 봉선 저수지 수변 산책로 끝자락에 가면 봉선 부엉이 마을 주민들 힘을 모아 관광객을 맞이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물버들 생태체험 학습센터인데요. 이곳 센터의 정원에는 멸종 위기식물과 희귀식물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빠르게 파괴돼가는 자연.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보여주고 직접 체험하는 곳인데요. 곳곳에 부엉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부엉이 목공품들이 눈에 띕니다. 정겨움이 가득한 이곳에서 최규훈 이장은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정식으로 만들고 알려지는 일에 누구보다 앞선 그이기에 애정도 남다릅니다. 이 앞에 있는 산이 산 나무가 지금 한 70년, 제가 72이거든요. 한 5살 때쯤 됐을 때 이 나무는 저보다 키가 어렸어요. 적었어요. 그래서 이런 키, 이 나무를 이만큼, 이 숲을 이만큼 가꾸려면은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 숲이, 이 나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적어도 이런 나무로서 이런 동물 모양이라는 걸 만들려면은 적어도 한 100년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린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연이 준 무한한 선물 중에서도 생태계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다양한 생명체들이 함께 존재하고 상생하는 생태계 유지와 보호. 그것을 직접 깨닫도록 도와주는 건 최 대표가 느끼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바로 이웃 동네에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5살 때 제가 죽는다고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버린 자식이었었는데 여기 이 동네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이 동네에 와서 내가 살았으니까
이 동네에 뭔가 내 흔적을 좀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어떤 동네 일에서 적극적으로 좀 했습니다. 최규훈 대표의 마을 지킴이 활동은 꽤 오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음력 정월 보름이 다가오면 마을에서는 백제인들이 지냈다던 하늘의 제사, 천제단이 열리는데요. 올해로 12회를 맞은 시초면 봉선리 천제단은 6.25 전쟁 이후 중단되던 전통의식을 마을 행사로 되살려 주민들 사이에 단합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마을의 규모도 축제도 해마다 줄어들자 외부로 마을을 알리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다는데요. 역사의 산증인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관광객을 맞이하고 생태의 소중함은 물론 수몰되기 전과 후에 마을을 알리는 일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면서 여기 주변에 살던 농토들이 여기서 그 바로 이웃면 그 마산면에 벽오리라고 있어요. 벽오리라고 있는데 그 벽오리 사람들하고 그 품앗이도 그랬어요. 그때는 어른들이. 그러면서 이 저수지가 생기면서 벽오리하고 멀어지고 그러면서 품앗이도 없어지고 또 아주 멀어졌어요. 물 건너니까. 농업용 저수지거든요. 농사질 때 물이 빠져요. 그럼 물 빠지면 이 동네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짓던 논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도로가 나면서 마을의 모습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행여나 이웃 간의 마음마저 멀어질까 최 대표는 무슨 일이든 주민들과 함께하고 마을과 마을이 힘을 모을 일을 고민합니다. 호남평야와 내포평야 사이 한산면은 넓고 비옥한 땅 그리고 최적의 자연환경에서 키우고 거둔 쌀이 유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건지산 발원 천연수는 염분이 없고 약간의 철분이 함유돼 있어 독특한 물맛을 자아내는데요.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이니만큼 술맛이 나쁠 수는 없겠죠. 이곳 한산에서 만들고 익힌 한산 소곡주는 1500년 전 백제시대부터 이어온 방식으로 독특한 맛과 그윽한 향이 일품인데요. 특히 이곳 단상리는 옛부터 집집마다 가양주로 한산 소곡주를 빚어왔던 마을입니다. 대를 이어 가족들이 소곡주를 빚는 마을. 그 중에서도 한산 소곡주 전통을 잇고 있는 최연소 양조인, 그를 만나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머니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계셨었을 때부터 소곡주를 빚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이제 마당에서 이제 누룩 담그고 이제 술 빚는 모습을 좀 자연스럽게 접하고 도우면서 이렇게 자랐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소곡주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보이는 게 소곡주밖에 없었어요. 마시다 보면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던 한산 소곡주. 쌀이 중요해 술 담글 쌀을 금지시켰던 시절. 그 시절에도 집안 대소사마다 소소하게 술을 빚으며 명맥을 이어왔다는데요. 이제는 지역의 대표 특산품으로 어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한산 소곡주. 이곳 한산면 당산리 유씨 집성촌에 대대로 계승된 전통 소곡주 제조법. 어머니는 외할머니로부터 이어받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시 이어졌습니다. 전통 소곡주 제조법을 전수받은 4대 계승자. 소곡주 대표 중 유일한 20대인 아들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술을 빚고 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술이 그리고 제가 이제 술을 굉장히 못하는데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술이거든요. 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조상님들이 그래도 오랫동안 좀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술이 다양하고 개성 있는 주류로 인해서 이 소국주 산업이 이제 쇠퇴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문화와 트렌드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제가 나서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한산 소국주. 그 목표를 향해 25살 젊은 나이, 쉽지 않은 양조인의 길에 뛰어들었는데요. 술 빚는 일은 시작부터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젊은 제가 이제 많은 경험과 경력을 요구하는 양조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량으로 술을 망친 적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 전통 누룩으로 술을 만드는 술 같은 경우는 이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모든 양조장들, 전통 누룩을 만드는 모든 양조장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고민과 문제점들이긴 하지만, 보통 식품을 그래도 저희가 판매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좀 맛의 일관성 있게 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국주는 오랜 시간 정성으로 빚어야 하기에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쌀 누룩을 혼합해 고두밥을 찍고, 밑술과 덧술 두 번에 걸쳐 술을 빚으며 깊은 맛과 풍부한 향을 위해 저온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인공 감미료나 천연 감미료 없이 낮은 산미와 쓴맛, 단맛, 감칠맛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술 빚는 재료와 배합, 발효 시간, 정성이 중요한데요. 할머니부터 이어온 100년 전통 본연의 맛, 그것을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대식 장비를 이용하면서부터는 발효된 찌꺼미 지게미는 필터프레스 장비로 걸러냅니다. 예전에는 대나무 용수를 이용했다 하는데요. 전통 방식으로는 어떻게 맑은 소국주를 걸러내었을지 잠시 그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이 지금 대나무 통발같이 생긴 거는 용수라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필터프레스 여과기, 이제 이전에 사용하던 좀 옛날 방식의 여과 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필터프레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발효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사가야 되지만,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파가지고 이렇게 용수를 박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아주게 되면은 이제 이 가운데 부분에는 이제 맑은 술들이 모이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이렇게 동동주처럼 이제 쌀알이 떴는데, 이 쌀알이 다 가라앉으면 이제 그때 맑은 부분만 떠내가지고 저희가 소국주를 만들고 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 한번 봐봐. 어때? 괜찮아. 괜찮아? 응. 저쪽 숙성실로 가서 좀 더 숙성하면 될 것 같아. 잘 된 것 같아. 응, 응. 맑게 걸러진 소국주는 숙성실에서 두 달 정도 익혀 완성시킵니다. 저온에서 약 100일간 발효시켜야 하기에 100일주라고도 불리우는 한산 소국주.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기에 더욱 값진 맛이 나는 건 아닐까요? 양조장 바로 옆 작은 공간.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이곳은 나무라면 무엇이든 잘 만드는 아버지와 그림 좋아하는 어머니가 만든 작품들이 빼곡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사무실이자 작업실, 그리고 정을 나누는 사랑방인데요. 맛있는 술, 예쁜 술만이 아닌 진짜 우리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술. 그리고 세계적인 술로 만들겠다는 아들의 포부와 다짐을 보면서 같은 길을 걸었던 부모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소국주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전통을 또 이어간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약간 걱정도 됐지만 사실은 또 잘 됐다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본인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일보다는 더 직업적으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잘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제가 지금 하는 거 봐서 너무 잘하고 있고 지금도 잘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 아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지금처럼만 했으면 좋겠어요. 전통주에는 지역의 땅과 기후, 자연과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한산소곡주는 가양주이기에 술 빚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맛을 갖고 있다는데요. 전통주의 재해석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산의 이야기와 문화까지 담아내는 나만의 소곡주를 빚어가겠습니다. 억새와 갈대가 무르익어 절정에 달하는 계절. 서천군과 군산시가 맞대는 금강 하구에 가면 자연 그대로의 갈대밭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한 갈대밭 근처에는 갈순마을이 있는데요. 보통의 마을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 그 추억이 절로 떠오르는 시설들을 보노라면 마치 그 시절, 그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난 듯 묘한 기분에 휩싸입니다. 분명히 학교 건물인데 갈순 마을이라고 되어 있네. 옛날에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학교가 굉장히 커 보였는데 학교 다니던 시절 생각나네. 아하, 아이고 안에 손님 계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네. 지나가다 보니까 분명히 학교 건물인데 심지어 종도 있고 그런데 갈순마을이라고 쓰여 있어서 하도 신기해서 들렀습니다. 네, 여기가 원래 이 학교가 옛날에는 연봉초등학교라는 학교였는데 7개 이 주위의 마을에서 다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폐교가 되면서 이제 신성리 갈대밭을 연계해서 갈순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체험이라든가 숙박을 하는 그런 이제 시설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이제 졸업생들이 이 여름이나 가을이나 되면 뭐 와서 운동회도 하고 또 숙박도 하고 잊지 않고 졸업생들이 찾아오죠. 1999년 폐교한 연봉초등학교. 당시 학교 권역이었던 7개 마을은 함께 힘을 모아 농촌 체험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나와 자녀가 다닌 학교를 허물어 없애기보다 그때 추억을 간직하고 모두의 모교를 잃지 않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야, 학생들 네. 그때 그 모습이다. 네. 그 옛날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복도 곳곳에는 졸업생들의 작품과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흘러 빛바랜 사진 속에 남은 풋풋한 모습들. 그때 젊은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지나온 삶의 아쉬움과 미련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흘러간 세월이 무상하기도 합니다. 추억의 사진도 있지만 공간도 좀 남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공간이 이제 그래도 옛날에 졸업생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면 이제 옛날을 추억을 할 공간은 남겨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옛 교실을 약간 네 복원한 것처럼 해서 이제 기억할 수 있게 추억의 교실을. 오, 야 여기 시간 멈췄네. 네. 야, 아주 옛날 그 모습 그대로네요. 네, 다시 돌아가는 기분. 저기 앉아봐도 될까요? 그렇죠. 들어가보시죠. 네. 아유, 해필이면 앉았는데 네. 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음악 교재가 있네. 야, 저는 음악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아우, 저희 그 실기 시간만 되면 진땀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니,
이게 이렇게 작았었나 싶네요. 그러니까요. 농장 들었을 때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 예전에는 그렇게 넓고 네, 웅장했는데 네, 지금 딱 들어서면 아, 이렇게 작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교실에 들어오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이제 고달픈 사회생활을 네. 하다가 네. 추억 찾아 여기 오면 그 이제 어린 시절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네, 돌아가고 네, 네, 네. 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낡은 네, 책들도 정겹고 노트도 정겹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죠. 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런 공간들이 줄어들겠죠. 새로운 것만이 네.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그쵸. 옛날에 이런 기억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좀 어린아이 마음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네. 게 여기에서 지금 느껴지니까 굉장히 공간 회복이 아니라 네. 어찌 보면 마음의 네. 회복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그 바쁜 일상 네. 힘든 일상 그거를 잠시 두고 네. 거기서 이제 순수한 마음을 다시 네. 네, 복원되는 그런 공간 네. 네,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해서 잘 고쳐나가면서 네, 오랫동안 네,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무로 만든 자그마한 책상과 걸상, 누렇게 변한 교과서, 다양한 학습용품과 교구에 남은 옛 이야기가 귓가에 재졸됩니다. 마을이 함께 만든 공간이기에 갈순마을 속 추억의 교실은 학창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공간을 넘어 고달픈 사회생활 속 지친 졸업생을 선생님처럼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는 고향 같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창 북적이던 시절 이곳 갈순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자연과 전통 농경 문화가 어우러진 마을 축제가 벌어지기도 했다는데요. 지금은 숙박객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축제처럼 즐거운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하고요. 아. 여기 학교 네. 좀 이쁘게 꾸밀라고 좀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학교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세요? 아, 저는 학교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이 동네 사는데 이 학교가 일곱 개 마을이 같이 운영하는 데여서 누군가는 좀 이쁘게 꾸며야 좀 낫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얘기는 좀 내려와서 같이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이거 맞아. 이거 좀 달고요. 예. 아니 보통 의자에 예, 예. 이렇게 글씨는 써 있지 않잖아요. 예예예. 예, 예. 제가 이 글씨를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여기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 살 때 이제 한강다리나 그런 데 가보면은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막 너는 아직도 이뻐, 넌 아직도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 막 그런 얘기들 보고 아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딱 떠올라서 여기 지금 시골에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노인분들이 점점 자괴감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왕이면은 노인분들이 기분 좋은 얘기들로 한번 앉을 때 기분 좋은 글씨가 써 있으면 조금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아이디어로 만들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살다 10년 전 한산면 연봉리로 귀촌한 백승용 감사. 이곳에 와서 건강도 회복하고 마음도 편해졌다고 합니다. 갈순마을 감사로 다양한 일을 하다 혹시 마을에 도움이 될까 싶었던 목공 자격증. 그것이 새로운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재능을 마음껏 뽐내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갈순마을하고는 다르게 또 여기서 뭔가 하고 계시네요. 아, 갈순마을에 있는 거는 좀 이제 큰 거고 여기는 이제 그런 거 만들고 남은 나무들로 이렇게 소품 같은 거 지금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소품 같은 거 만들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네. 쉼표 하나. 네, 어디서 문구가 너무 이뻐서 제가 네.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집 안 한 모퉁이에 차고 옆에 막 이런 근사한 거로 집에 모든 일을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주변 분들이나 또는 이웃 분들한테 뭐 했을 때 뿌듯함도 있으셨겠어요. 봉사 활동을 해요. 이제 이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요 옛날 집들은 단이 높잖아요. 네. 내려올 때 힘들까 봐 이런 나무 이제 만들고 남은 나무들로 계단 같은 거 조그맣게 하나씩 만들어주면 너무 좋아하시죠. 그런 배려와 또 이렇게 공주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어쩌면 이 목공수를 계속 돌아가게 하는 힘이네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만드는 것이 더욱 보람이라는 백승용 감사. 작업실 나무들은 정해진 주인이 없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잠시라도 행복을 느낀다면 무엇이든 만들어준다는데요. 마을을 위한 주민을 위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기 위해 오늘도 나무와 도구와 하나가 됩니다. 낮은 산과 구릉이 병풍처럼 감싼 마을. 어우렁더우렁 자연과 어울려서 사는 신명희 이사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학교와는 다르게 또 이곳은 네. 굉장히 네. 정겨운데 네. 새 둥지처럼 똑 외딴 데 있어요. 네, 외딴 데다가 자리 잡은 이유는 도시에서도 복잡하게 살았는데 그냥 저 혼자 편안해 보고 싶어서 어젯하게 살고 싶어서 그 산 아래 어디에 네, 집을 짓게 되었어요. 아무런 계산도 계획도 없이 시골행을 결정하고 준비한 건 이곳 마향리 깊은 산 속의 주택 하나였습니다. 귀촌한 시간만큼 천년발효 식초 항아리만 늘어만 가는데요. 농사에 소질이 없었기에 식초 담그는 일에 더욱더 열심입니다. 천연 식초와 기능성 소금, 과일청 만들기에 나름 솜씨가 있다 보니 갈순마을을 찾아온 분들을 위해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됐다는데요. 잡초와 나무와 엉켜 살던 마을 주민들이 갈순마을과 함께 더욱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이 옛날 시골에 네. 그 뒤란에 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종기 속에 네. 시간, 세월, 구름, 바람, 눈, 네. 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들었죠. 담그는 사람의 마음이랑 네 그런 게 들었고 그리고 발효 식초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죠.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하는 거라서 네, 아이고 네. 예 좀 봐라 아이고 주인 보고 난리 났다. 귀촌과 귀농 네. 그렇게 하시면서 또 이런 것 네. 이게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귀촌을 해서 사실은 남편하고 그냥 텃밭만 가꾸면서 노년을 살자 그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재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발효라는 것에 이제 관심은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발효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아 그냥 항아리에서 제대로 해도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아, 그래서 네. 이렇게 발효 식초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네네.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이런 것을 나누고 또 함께 하시면서 네. 처음에 어려움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처음에 저희들은 남편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어떻게 보면 시골에 있는 이분들이 이 마을을 꾸밀 때 저희들은 없었잖아요. 수고로움이 전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이 불쑥 들어온 거라서 저희들이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또 마을과 갈순마을이지만 네. 그 일을 같이 참여하시면서 보람되고 뭐 그러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보람된 거는 이제 오래된 그 갈순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좀 즐거움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제가 한 몫을 할 수 있는 뭐 체험이라든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보람이 있고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 함께 간다는 이제 귀촌을 했지만 함께 간다는 그런 마음이 썩 괜찮은 것 같아요. 회색의 도심과 건조한 일상들이 슬그머니 지겨워져 시골에 왔습니다. 시골살이의 가장 좋은 점은 하고 싶은 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올곧은 과일청과 건강 발효식초 특산물을 이용한 안심 먹거리를 나누며 마을과 함께 아름다운 시절을 만들어 갑니다. 고려말 유학자 목은 이색을 배양한 문현서원. 그 서원 가까이에 있는 마을의 특성을 살려
이색을 체험한다는 이색체험마을입니다. 고고하고 청아한 연꽃으로도 유명한 이곳엔 다양한 식물과 장독으로 쓰던 손때 묻은 온기 가득하게 볼 수 있는 식물예술원이 있습니다. 퇴직한 교장선생님과 동시작가인 아내가 직접 가꾼 이곳은 모두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식물원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는 유료가 아니고 첫째는 무료이고, 왜냐하면은 내가 학교에 이제 교장으로 퇴직을 하면서 나도 남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온 집안 식구가 달려들어서 정원도 만들고, 또 작다 보니까 집약적인 어떤 정원을 좀 만들어서 나무 자체도 아주 아름다운 나무를 갖고 와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곳 화산마을에 들어와 아들까지 4대. 130년 넘게 한 곳에서 자라고 살아왔습니다. 모교인 기산초등학교 교장직을 마지막으로 교단을 떠나면서 지금의 정원과 전시공간을 온 가족이 함께 구상하고 짓기 시작했는데요. 나고 자랐던 화산마을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마을 살림에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그의 오랜 꿈이고 바람이었습니다. 식물과 예술 작품을 한 곳에서 구경하고 감상할 수 있다는 입소문에 서천의 이색 여행지로 소개되기도 했답니다. 예, 이 나무는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분재목이에요. 모과나무인데 교수님들이 오셔서 식물학 하시는 분이 뭐 한 5, 600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의 간판목이라고 할까요? 쉬운 말로. 굉장히 우리가 아끼고 오랫동안 또 키웠습니다. 예. 이 나무는 일반인들은 해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죠. 근데 학술적으로는 이제 곰소리 맞고요. 이 나무는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견뎌왔어요. 거의 한 400여 년을 큰 나무입니다. 고운 꽃에 비해 울퉁불퉁 못생긴 열매. 모과나무는 가을에 잎이 다 떨어지고 노랗게 익은 열매와 나무 껍질 쪽에 독특한 무늬가 나타납니다. 모과나무만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초여름에 붉은 꽃을 피우고 초가을에 열매가 있는 곰솔은 바닷바람의 짠 기운과 거친 힘을 견디기에 해송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나긴 세월을 견뎌온 모과나무와 해송. 서천 사람들의 그것을 닮은 듯 굳셉니다. 이곳 식물예술원의 또 다른 볼거리, 기원장이 70여 년간 모아온 옹기입니다. 장독이나 김치독부터 장식용 공예품까지 옹기는 우리의 삶과 늘 함께였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옹기를 모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20살 때, 1959년인데 그때 무슨 고민을 했냐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 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있다면 내가 수집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떠오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초가집, 옹기, 이 두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초가집은 뭐 사실상 수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옹기는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란가. 우리의 정서와 문화를 대표하는 것. 그것을 찾아 고민하던 그의 눈에 띈 것은 옹기였습니다. 청자와 백자는 쓰임에 한정이 있지만 옹기는 한정이 없었는데요. 쓰임새에 따라 옹기의 모양도 모두 제각각이고 달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옹기 수집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옹기는 그저 생활에 사용하는 장독 정도였기에 사용하는 것을 파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옹기를 아마 일반인들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 옹기는 굴뚝의 연기를 빼는데 그 위에다가 씌웠어요. 왜 씌웠느냐? 모양이 좋고 좋지. 그 다음에 바람이 불을 때도 연기가 잘 빠져나가고 비 올 때 굴뚝 속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굴뚝을 세웠는데 이 굴뚝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굴뚝이 됐죠. 옹기 굴뚝은 연가와 연통으로 나뉘는데요. 여러 개의 연통을 이어 지붕 위로 빼고 그 위에 연가를 얹습니다. 굴뚝의 지붕에 해당하는 연가에 구멍을 내고 연기가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다양한 모양을 장식해 고도의 미의식과 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봐서 이 굴뚝은 100% 천주교인이 만들었습니다. 천주교인이 어째 옹기를 만들었느냐 의심이 가실 텐데 천주교인들이 천주교를 믿고 옹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죽음을 면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 옹기를 만들었어요. 과거 천주교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옹기와 숯을 굽고 화전을 일궈가며 척박하게 살았습니다. 흔한 옹기로만 알았던 옹기 위에도 역사적 사실들이 다양하게 새겨져 보통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긴 세월 옹기를 수집한 개수만큼이나 옹기에 담긴 이야기도 많습니다. 옹기는 우리 문화예요. 왜냐?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 쓰여졌거든요. 우리 민족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우리 문화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모은 걸 가지고 화폐라든지 이런 옹기 이런 가지고 박물관을 세우는 것이 꿈인데 그게 안 되네요. 인근 지역에서 박물관을 지어줄 테니 오라지만 모은 옹기를 고향에서 떠나보낼 수 없기에 단박에 모두 거절했다는데요. 사실 평생 꿈이라는 옹기 박물관은 이미 이룬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즐거움과 힐링을 안겨주는 노천 박물관은 다시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을날 노을빛이 더욱 아름답다는 장항 송림 산림욕장을 찾았습니다. 와, 참 솔숲이 아주 그냥 하하 대단하다. 오늘은 맹문동 잎이 파도처럼 물결처럼 아이고 바람에 그냥 흩날리네 흩날려. 아, 소나무 참 좋다. 도시 속 빌딩 숲에 있다가 이렇게 솔 숲에 들어오니까 아유 마음이 절로. 상큼한 솔바람이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스며오면 슬며시 여행의 고단함이 풀어집니다. 소나무 사이로 석양빛이 쏟아지고 가을바람에 사각거리며 속삭이는 풀잎 소리. 마치 작은 낙원에 온 듯한 느낌. 울긋불긋 가을색 물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취해봅니다.
사색이 깊어지는 가을쯤 되면은요, 때로는 내가 있었던 공간, 빌딩숲 또는 인간숲 사이를 벗어나서 산수 좋은 곳, 풍광 좋은 곳에서 힐링하고 싶잖아요. 이번 여행에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득 산수 청기하야 극 천지 대관이라. 이 말은 산수의 맑은 기운을 얻어서 하늘과 땅에 크게 보는 안목을 터득하노라, 이런 얘기거든요. 때로는 산수가 풍광 좋은 곳이 우리를 좀 이렇게 다독여 준다는 느낌 드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가을의 햇볕이 선사하는 평화와 안정, 황금빛 물든 나무들과 그 위를 날아가는 새들의 힘찬 날갯짓, 하나의 예술 작품이 펼쳐진 듯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가을은 그 자체로 예술이자 시인입니다. 부엉이 바위 전설이 있는 봉선 저수지. 수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봉선 부엉이 마을. 폐교의 이유 있는 변신, 갈순 마을 사람들. 1500년 전통을 이으며 소곡주를 빚는 전통주 계승자. 옛기억의 휴식처 식물예술원. 울긋불긋 가을색 물들어가는 충남 서천입니다.